종료됐대. 내 핸드폰에서도. 다시 또. 다시 들어오고 여러분. 아, 그 사이 지금 한 3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 30초가 굉장히 길었네요. 그죠? 저도 빨리 보고 싶었어요. 투 라이브 한다. 헤이. 몰라요.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켰어요. 이제 다음 곡 파도를 들을 거예요. 저 사실 처음 듣거든요. 나와라! 그 사이에 컸다고요? 30초 동안요? 어허, 오케이. 잠시만요, 잠시만. 어딨지? 시선 금지. 삐입. 아니, 사실 이 노래 처음 들어봐요. 잘 살고 있지롱. 이거 유정 언니가 좋아하겠다. 자, 다음 곡은 제가 진짜 이거 뭐야, 타자를 못 치나 봐요, 여러분. 아닌데, 나 초등학교 때 타자 잘했는데. 저 진짜 잘했단 말이에요. 타자 진짜 잘 쳤단 말이에요. 다음 곡은 이거는 뭐지? 그 라이브 하신 영상처럼 바람을 이렇게 딱불때 그림을 이렇게 보고. 엘리 언니가 다녀갔다고요?
이 곡은 스퀘어라는 곡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아지고 있어. 제가 다음 곡은요, 뭐지? 커버를? 다음 곡은요, 자, 이 곡을 신청해 주셔서 하이 근데 다 패딩 입고 다니죠 지금? 나만 패딩 입는 거 아니겠죠? 요즘 너무 춥지 않아요? 요즘 너무 갑자기 또 추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패딩 입고 다녀요. 엄청 두꺼운 거 코트 안 입어요? 안 입으면 안 되죠. 너무 춥잖아요. 지금도 입고 있어요. 라이더 입고 다니는 중. 라이더 춥지 않아요? 지금? 패딩은 너무 투머치. 근데 저 투머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안 투머치 하고 있어요? 진짜 밤은 추워요. 아 그래요? 그래도 롱패딩 아니고 숏패딩. 패딩 세탁소 갔어. 자, 다음 곡은 이 곡. 이거 진짜 신나요. 아! 여러분. 이 곡. 이거. 저랑, 이거 엘리 언니가 저한테 처음 추천해줬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내적 댄스가 진짜 대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 언니랑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 좀 늦었었어요. 밤에 산책하러 나갔는데 길거리에서 저희 춤췄다고요. 아, 진짜 웃겨. 영상을 찍어놓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정말 많이 읽어주도록 노력할게요. 이거 진짜 힘들어. 야 이거 괜찮아. 야 돌려. 안돼 안돼. 흥을 즐겨야 돼. 그럼 우리 그 자전거 타러 갈 때 했던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흥을 즐기자. 보고 있었어. 아, 이거 너 리스트야? 너 플레이리스트야? 아,
아, 신청곡. 네, 신청곡 다 저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한번 듣자. Love forever. 좋아요. 지금 아마도 퇴근할 시간인가? 응. 그 집 가면서 버스에서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 곡이 정해졌지만 위키미키 버프로 다음 곡을 넣어드릴게요. 루찌짱. 제야. 황글이야. 좀 빨리 말할 걸. 4 2 이거? Yes. 이거? Yes. Yes. 진차스. 예. 헐, 짱 상큼해. 네 향기 너무 좋은데. 이거 좀 좋은 거. 아, 이거 다음 곡이었구나. 잘 모르지. 유나, 이거 끝나고 가볼게. 그러면 즐기도록 해. 아니야. 아, 뭐야? 이 세월이에요? 거의? 이거 우리나라에 끝까지 들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유정 언니가 좋아하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뭐게요? 뭐게요? 맞춰보세요. 있다. 어, 맞아요. 오. 다들 유정 언니를 잘 아시네요. 바로 윤딴딴님의 잘 살고 있지롱. 이거 고래다 그거랑 다른 건가? 잠시만. 아니, 아, 맞는 것 같아. 저 고래다 하는 거야? 응. 그 열심히 외치도록 해. 난 가볼게. 호랑이다 같이 보고 외치고 가죠. 그 호랑이만 외치고 갈게. 자. 호랑이다! 추억으로 악순가 마치 무용담처럼 얘기하겠지. 사람들은 나를 떠올리며 그 소녀는 분명 잡아먹혔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살고 있지롱. 제가 추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오마이걸 승희 선배님의 You Are. 아, 근데 이거 처음부터 들어야 돼.
좀 중앙으로 바꿔줘. 오케이. 순화진 그대를 내게 걷던 슬픈 눈물길도 걱정뿐인 나의 긴 하루도 빈틈없이 그대로 채워지노 하얀 빛으로 물들죠. 언어의 영어요? 아니요, 저는 못 봤어요. 매니저님, 이거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럼 다음 곡은 보통 날의 기적. 잠시만요. 근데 있잖아요, 그 제가 너무 심심해요. 좀 저랑 놀아주세요. 저랑 수다도 좀 떨어요, 여러분. 저는 심심해요. 저랑 좀 놀아주세요.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저 노는 거 좋아해요. 신나는 거. 맞아요.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오늘 동생 논산으로 입대했어요. 진짜요? 제가 남자 형제가 없거든요. 남매. 아무튼 그 없어서 그게 잘 안 와닿아요. 그게 아무튼 게임이 뭐예요? 나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저 외동 아니고 언니 있어요. 이따 학원 가요? 요즘 저희 제 친구들도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래서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뭔가 제 친구 같아요. 다음 곡은 혜연 선배님의 제가 뭐지? 동물의 숲을 언니 걸로 잠깐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나무 흔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했는데 그 두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친구분이랑 같이 했는데 제가, 저 트위터를 제가 이제 보잖아요. 근데 그 잠자리 채로 때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때렸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길래 이렇게 때렸는데 다 때리고 다녔는데 섬 이름 뭐예요? 섬 이름 몰라요. 저희 언니 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네 요즘은 태 달리기 게임 그거 그거 요즘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아 올해까진 아니고 저 오늘 민증 발급하러 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제가 키링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민증 발급하신 키링 있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여권 사진 크기로 하셔야 된대요. 저는 그 반명함 그걸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안 돼가지고 다시 하러 가야 돼요. 네 그렇다고요 여러분. 혹시 저 같은 실수는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알려드려요. 여러분 꼭 여권 사진 그 크기예요. 알겠죠? 다음 노래는 겨울탓. 아, 바뀌었어요. 이번에 바뀌었더라고요. 아니요, 그래도 아니요, 다시는 안 찍어도 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왜 나 불렀지? 저 이제 성인이에요 여러분. 아직 오래 쳤는데 제가 성인이라니 참 말도 안 되죠. 말을 알아요. 저 사실 다 이름 검색해 보잖아요. 제 이름 검색하면은 밴드 분 나오시더라고요. 알죠? 저 졸업사진 아직 안 찍었어요. 자, 다음 곡은요. 이 곡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라는 곡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저거 그죠? 미키미키 다 성인 되면 좀 슬플 것 같긴 하죠. 키 몇 정도 되죠? 저 168인데 다 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컸나?
그래도 170은 안 될 것 같아요. 성인 미키라니. 뭔가 아직 어색해요.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저 핸드폰으로 틀어야겠어요. 저 타자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느려요. 다 이런 거겠죠? 다음 곡은요, Love It You라는 곡이에요. 올라가, 올라가. 이 다음 곡은 에이프릴 선배님들의 봄의 나라 이야기. 네, 이렇게 하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오! 빨라, 아, 안 빠르네. 뭔데, 뭔데? 내 건 안 틀어주려나 보다. 뭐예요? 빨리, 빨리 보내봐봐요. 빨리 보내봐봐요. 다음 곡은 짠. 저 이거 춤췄었거든요. 이 노래는요, 봄의 나라 이야기라는 곡이에요. 에이프릴 선배님들의 멤버들 전부 올빼미 생활 중 그런가? 제가 그 중에서도 많이 올빼미인 것 같긴 해요. 저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뚠뚠뚠뚠. 오케이! 다음 곡은! 아, 다음 곡 아니고 다다음 곡이다. 오케이! 벚꽃 팝콘. 안녕. 아니야, 이거.
되면 뭐 하고 싶냐고요? 아, 저 생각났다. 저 성인 되면 할 거 있어요. 저희 학교 친구들이랑 그 뭐 저희 학교 근처에 김치찌개집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 무슨 있어요. 그 되게 좋아 보이게 생겼더라고요. 뭔가 막걸리 팔 것 같이 생긴 데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민증 써보는 게 꿈이에요. 애들이랑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아니구나. 얘들아, 우리 거기 가자고 성인 되면. 난 거의 국수 파는 데였던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다음 곡은요, 이거예요. 쿵쿵 쿵쿵 쿵쿵.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잠시만, 아이디가 최유정키 185? 에이. 바람이 조금씩
아니죠? 아 뭐야? 뭐야? 왜 거짓말했어요? 뭐야?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루시 떡볶이 말고 다른 요리 잘해? 그럼요. 제가 레시피만 있잖아요. 아니요 레시피 없어도 돼요. 제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데요. 안 했으면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저요? 저는요. 근데 처음에 가수를 생각해본 적이 없네요. 잘하죠. 여러분 아마 누구나 수현 언니보다 요리 잘할 거예요. 점액추는 고기 들어간 거 다. 언니, 엘리언니보다 잘하죠. 여러분 저 나름 위키미키 금손이라니까요. 다음 곡은요 뉴이스트 선배님의 여보세요 라는 곡이에요. 다 도망갔니? 안 그래요? 아니요 저 팝송 오늘 하루종일 팝송 듣고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팝송을 제가 영어를 잘 못 보나봐요 댓글에서. 여러분 영어가 길면 제가 못 읽나봐요. 잠시만요. 그럼 다음은 팝송 날로 할까요? 멤버들 중에 요리 몇 등 예상. 제가 상위권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닿기를. 노효동 섬 넘네. 수연이랑 요리 대결 하마까. 여러분 지금 저를 수연이한테 비교하시는 건 그게 바로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저를 이렇게 대결 구도를 만드시려면 금손들 중에서 해야죠.
곡은 권진아 선생님의 뭔가 잘못됐어 라는 곡이에요. 국방 괜찮다. 근데 국방 하면 힘들 것 같은 그런. 네, 제가 아마 수연이 언니 목까지 두 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유정 언니랑 세이 언니랑 합시다.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연 언니는 요리를 못 한다기보다는 주방에 아예 안 가요. 오케이. 회전이 그림도 잘 그리지 않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번 방송에서 벚꽃 그리고 나서 그림 잘 그린다는 소리 안 하려고요. 안, 저 못 그려요. 너에게 닿기를. 좀 어? 가만히 있으라고요? 치지면 벚꽃 이제 지금 봄이잖아요. 루시야 이거 끝나고 뭐 할 거야? 저요? 저 뭐 하지? 저 뭐 할까요? 밥 먹을까? 봐봐 나 아메리카노 사놓고 안 마신다고 아무도. 정말 내가 왜 썼을까? 아니요, 근데 사약까진 아니에요. 사약 립 카노는 아니고요. 그냥 쓰다. 자. 아, 오케이. 막곡은 루시 추천곡으로. 아, 그래요? 좋아요. 유야야.
제 오늘 추천곡이요? 그럼 팝송 할까요? 팝송? 여러분? 팝송? 저 들으면서 왔던 곡. 여기 들으면서 왔던 곡. 워낙 유명한 곡이라.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제가 들으면서 온 곡은요, 인투 유라는 곡이에요. 아리아나 그란데 님의. 그럼 이게 막곡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 추천 짱 추천. 목걸이 7인가? 아니요, 열쇠랑 자물쇠 모양이에요. 우찌 다음에 라즈베리 아이스티 먹자. 좋아요. 제목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Into You라는 노래예요. 네, Into You라는 노래였습니다. 저의 추천곡이니까요.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아, 근데 의외로 아, 엔딩은 대질대질대질미예요? 그러면 가야죠. 대즐미. 장미가 떠난달까 그럼요, 제 맘이죠. 이 방송은 제 거니까 제 맘이에요, 여러분. 굴리게 되어 있어, baby. 그래서 난 날강하게 준비됐어. 키링 파트가 자동으로 나와요? 원해요? 다음 루디제이 원해요? 그러면 다음 정말요? 참말입니까? 진심입니까? Come on, that's a little bit. 원해요. 어, 근데 원해요가 적네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 많아요. 근데요, 다음에 할 때는 좀 놀거리를 가져와야겠어요. 왜냐면 저 좀 심심했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컴퓨터 쓰면 안 되겠어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문제점을 알아가면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뭔지. 아 언어가 많네. 좋아요. 막고기 끝났어요. 염색하고 가야 되나? 염색하고 올까요? 발전하는 루시. 그럼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하면요, 이렇게 인간미가 없어요. 이번에도 약속하고 약속하고 가요? 다음 주에 또 다른 브이 라이브 기대해도 될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저 오늘은 상품명 안 말했다. 얼마나 큰 발전입니까, 여러분. 칭찬해, 칭찬해. 약속하고 가요? 약속하고 가야 돼요? 오, 다음 주는 초대 손님을 좀 불러볼까요? 괜찮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초대 손님도 받아줘야 올 수 있어요. 저 거절당 하면 못 와요. 만약에 막 리나 언니한테 언니 다음 방송에는 초대 손님으로 와주세요 했는데 싫어! 하면은 안 돼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는 안 되면 매니저님이라도 불러올게요. 저희 매니저님. 그때는 초고추장 팬덤도 함께 해야 돼요. 알겠죠? 누가 거절합니까? 거절할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스케줄이 만약 잡혀있으면 어떡해요. 선약이 있으면은 나랑 안 되지. 먼지라도 데리고 와요. 먼지는 항상 저의 곁에 있어요. 대들대들이 막고기였는데 너란 사람을 막고로 가져요? 좋아요! 막고기는 원래 막고기 아니에요. 뭔지 알죠? 여러분 옛날 같아요! 이거 옛날이잖아! 옛날에 이거 하면서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이랬잖아요. 맞아요. 그 반가워 아티스트 때 그 이러니까 진짜 가야 할 것 같죠. 진짜 가야겠다. 여러분, 이 곡이 뭔가 추억의 곡이 됐네요. 맞아요, 저 중3 때. 여러분, 그때 중3이었는데 저 지금 고3이에요. 재밌네요. 아, 이때는 가사가 안 나오고 뒤에 멜로디만 나왔었잖아요. 한 여기다 갖다 놨는데 이거 안 보고 이거 안 보고 저거만 있어. 좋아요. 다음에 아지트 다시 보기 한번 방송 한번 할까요? 아 근데 그건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거 꼬지 마. 엔딩곡도 발전했다. 그러네요. 여기 제가 두 번 일어났다 앉거든요. 저만? 진짜 힘들어요. 이제 와서 밝히는 거지만 저 허벅지가 살짝 힘들었죠. 여러분 그 반가워 아지트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반가워 아지트 때 저는 그 제일 기억에 남은 건 다트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슛을 외쳤던 그게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건 어쩔 수 없나 봐요. 맞아요. 제가 예명 말할 때 막 노루라고 거짓말 쳤었죠. 맞아요. 별명도 얘기하고 그 짤따라하기도 하고 아 이것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서로한테 편지 쓰면서 울었죠. 맞아. 아 울었어. 나 울었어. 울었나? 울었나 봐요. 기억 조작. 조작 미키. 그때 그 시절 참. 하. 맞아요, 맞아요. 숙소에서 단체로 마피아 했을 때 진짜 재밌었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저 고등학생인데 여러분 이제 가야 돼요 저. 여러분 가야 돼요 저. 가야 돼요 저. 네 지금 빠이예요. 여러분, 바이바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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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가디마. 이제 엘리 불러주고 가요. 엘리언이 갔어요. 엘리언이 아까 갔어요. 아마 아까 나갔을 때가 갔을 때일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날까요? 여러분 빨리 약속 잡아야 돼요. 지금 1시간 18분 19 아 18분이래 19초 20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빠이빠이 해야 돼요. 빠이빠이. 근데 우리 2분 안에 약속 잡아요. 다음 주 만나요? 다음 주 또 봐요? 오케이. 약속. 아, 나 요즘 바쁘네? 다음 주도 월요일? 월요일에 만날까요? 만나는 거 아니었어? 만나는 거였죠. 재차 확인차, 이렇게 말씀. 원해요! 원해요! 약속 굿굿. 오케이 그럼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다음 주엔 제가 놀거리 좀 가져와 볼게요. 맞아요. 참 이거 맞는 말이다. 효정이 인싸 코스프레. 저 인싸 아니거든요. 저 여러분 저 아싸예요. 그래도 여기서는 인싸인 척 할래요. 안녕. 게스트도 게스트 까먹을 뻔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몇 시야 할까요? 7시? 7시 어떠세요? 여기서 다 잡아버려요. 7시 어떠세요? 7시 어떠세요, 메이저님? 괜찮나요? 약속은 빨리빨리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지체가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7시, 7시나 8시? 8시, 7시, 8시. 8시, 7시. 7시, 7시 콜! 다음 주 월 7시 브이 라이브 만나요? 준비물 이렇게 어때요? 근데 여러분 게스트는 제가 조금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좌우반전이 됐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써볼까요? 아니요, 여러분 좌우반전 한 번만 해주세요. 저 못해요, 못해. 이렇게, 오케이? 땅땅땅. 땅땅땅. 오케이! 맞아요. 게스트는 외톨이즈는 부르면 당연히 올 것 같긴 해요. 땅땅땅. 여러분도 시간 비워놔야 돼요. 알겠죠? 저는 혼자고 여러분들 많다고 이렇게 시간 안 비워놓으시고 그때 안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저랑 약속한 거예요. 저랑 지금 선약인 거예요. 저 일주일 전에 지금 선약 잡은 거예요, 지금. 오케이! 이제 진짜 안녕. 2분한테 정하기로 했는데 4분이나 지났네. 알람 지금 맞춘다요. 좋아요.